하나님은 성경에서 인격적인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고하고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계시고 또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의 특성, 사고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빛깔 있는 생각, 즉 감정을 품고 그리고 이것들을 역시 인격적인 관계 속에 투영해 넣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런 원형으로 생명의 원형이시고 또 그런 사고와 상상력 또 감정과 그리고 관계성의 가장 위대한 모범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합당한 표현들이 있는데 동사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마음의 중심에 생각하셨다. 그런 표현들. 그리고 그가 보셨다. 또 그가 기억하셨다. 그가 아셨다.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 말들은 대단히 위대한 동사들입니다. 대단히 위대한 동사들. 그래서 하나님은 동사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성정을, 하나님의 그 상상력과 하나님의 그 느낌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해서 우리의 동사로 만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어가 됨으로써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 삶의 동사로 만드는 거죠. 멋진 일 아닙니까? 그게 신약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옷 입는다. 즉 이입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마치 내 안에서 빙의해서 예수님이 행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그런 일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대꾸는 여러분이 해주세요. 나도 보고 주님이 느끼는 것을 나도 느끼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주님이 마음을 정하면 나도 마음을 정하고 빼지 말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할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할까? 이것은 관계적인 표현인가요? 아닌가요? 예? 말을 해보세요. 말을. 이건 관계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예? 자녀 얘기를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왜 그럴까요? 남들에게 가서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신이 나서 막 아는 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고 나면서도 속으로는 무슨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저렇게 말할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우리는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좀 이상해. 저 여자 좀 이상해. 자녀에 대해서 좀 잘 모르거나 무책임하거나 아니면 저렇게 말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뭔데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내 삶에 허락하셨을까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관계에 대한 표현은 아니죠? 관계에 대한 표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도 그렇게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셨고 그리고 자기의 중심에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먼저 대가를 치르고 먼저 값을 치릅니다.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 내가 이렇게 할게. 이건 인격적인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좋은 의사라면 환자가 돈 있는가 보고 치료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영국에서 의대에 공부한 그 자매가 한국에 가서 실습을 했는데 많이 다르다고 얘기한 거 제가 기억이 나요. 영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돈이 없거나 보험이 어떻거나 그래도 응급 환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예, 치료해준다고. 근데 한국 가니까 그런 게 상당히 엄격해가지고 굉장히 좀 야박하다. 예, 우리 한국이 조금 더 자본주의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러나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면 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박하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면 나도 하겠다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무수한 동사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동사가 없으면 우리는 인격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관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내 마음을 쏟아내는 게 먼저인 거예요. 그죠?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뭔가 내 삶에 인격적인 것이 없다는 뜻 아닐까요, 여러분? 예?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은 예, 정말 자기를 내어주고 돌보고 치유해주고 구원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뭔가가 결핍됐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잖아요. 그죠? 자신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가 좀 굶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이 진짜 관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장 5절과 12절에서 보셨습니다. 무엇을 보셨냐면 땅의 부패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고 그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어버려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약물에 중독되거나 아니면 악한 습관에 중독되어가지고 몰락해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뿌리 꽂고 대결하고 값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노아의 홍수는 바로 하나님이 그 관계 개념 속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고 방관할 수 없는 그 한계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셨냐면 노아를 보셨습니다.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청천하늘 아래서 방주를 지으라 하는데 지어요. 노아는 뭐 돈키호테다, 이상한 사람이다, 아니면 성경이니까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저에게 신뢰를 주고 정말 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에게 해로운 것을 요구하더라도 제 앞에 감언이설을 얘기하거나 그러면서도 신뢰성이 없는 사람보다 저는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일을 할 거예요. 제가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아니죠. 현명한 거죠. 왜냐하면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노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인격적인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안에서 그러한 것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는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보셨어요. 이 세상에 악한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마음들이 그 암세포들이 인간의 마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끝장을 보고합니다. 악한 상상력, 그 다음에 불신, 그 다음에 증오, 그리고 부패, 그리고 모든 악을 재생산합니다. 가끔 한국 뉴스에 보면 무슨 뭐 어떤 사람이 피해를 당했으면 거기에서 또 악한 여론이 조성돼가지고 2차 피해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성폭력 같은 데도 그런 게 있을 뿐만 아니라
왕따에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어떤 사회적인 차별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거죠. 분명히 차별은 이 사람이 당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차별 당할 만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2차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악은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질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고요. 관계의 파괴는 더 많은 관계의 파괴를 낳습니다. 핵폭탄이 그 조그만 핵분열, 그 조그만 핵탄두 안에 그 핵분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파괴력이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그것은 계속해서 파급효과를 내는 거죠. 하나님은 죄를 그만 은폐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에 심판인가 구원인가,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증오로 끝장내는 심판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수술을 하고 이 종양을 떼어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생명의 위협이 있지만 거기에다가 그 같은 수술을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언제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며,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심판과 구원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을 이기는 것은 구원의 힘이에요. 노아의 방주 안에 누구나 들어갈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놓으셨어요.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심판받고 멸망할 사람 따로 정해놔서 그 사람은 무슨 노력을 해도 안 된다, 이건 가짜예요. 뭐 예정론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신뢰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은 신뢰가 없는 존재와 관계를 맺으실 수 없어요. 사랑은요, 신뢰하지 못하면요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의 문제는 대부분 신뢰의 상실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물상화시켜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어요.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장애가 있다,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이 바탕색이에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값이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비추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 문제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 없는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새 인류를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또 하나의 노아들이고 또 하나의 노아의 가정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중요한 동사가 또 나오는데 그것은 기억하다입니다. 하나님이 그 노아의 의로움을 바라보고, 노아의 의로움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관계로 여기고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그 노아를 보셨고, 그리고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 노아를 끝까지 기억하셨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7장에 보면
창세기 처음으로 이제 연대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6일간에 엿새간에 창조를 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에 있어서의 그 시간 구별이 나온 것은 7장이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을 동원하시죠. 그래서 40일간의 폭우가 내립니다. 그리고 150일이 물에 잠기죠. 40일 동안 폭우가 내리니까 온 땅이 물에 잠겼고 그리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물론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가 프리히스토리, 원역사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나오는 숫자들, 인간들이 노아도 몇 살까지 살았다고요? 950살. 그렇죠? 처음에 600년 살고 그 다음에 홍수가 났고 홍수 1년 다음에 350년을 더 살았다. 그렇게 살고요. 뭐 무드셀라는 969살. 성경 퀴즈에 많이 나오는. 뭐 보통 900살은 사는. 그런데 이 프리히스토리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 오늘날 같은 그 크로놀로지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그렇게 봅니다. 물론 이것도 그대로다고 믿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600살이 되었을 때 홍수가 났다. 6과 연관된 숫자는 그 완결된 한 인류의 한 시대를 나타낼 때 6과 연관된 숫자를 씁니다. 그래서 600년이라고 하면 인간의 한 세대가 완결됐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린 세대가 네?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지 않는 그 신뢰 속에 살지 않는 세대가 한 세대가 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세대를 청산하기로 작정하셨죠. 600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고요. 노아가 그 다음에 홍수를 당해서 배를 타고 지낸 게 얼마예요? 관심이 없습니까? 1년에 365일, 그죠? 365일 동안 배 안에 있었습니다. 배 안에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가 몇 년 살았다고 나오냐면 350년 살았다고 나오죠. 근데 노아가 몇 살에 죽었어요? 950살에 죽었다고 돼 있죠? 근데 거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배 안에 있던 1년은 뺐어요. 예, 그거는 잊혀진 시간이에요. 그런 걸로 볼 때 이 숫자가 정확하게 오늘 같은 숫자를 센 게 아니라는 의미적인 숫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5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700의 2분의 1이에요. 7이 들어간 숫자는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시대. 그래서 700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대예요. 4와 3, 하늘과 땅이 합해진 그 숫자이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이죠. 완전수. 성경에는 40, 또 12, 그리고 7 이런 완전수들이 등장하죠. 계시록에 666, 6은 인간의 하나님 따른 인간의 그 모습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년, 즉 하나님의 시대의 절반을 살아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아래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산다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시간을 사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이 그 은혜를 만났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그 관계를 떠나 사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설명해야 돼요. 그죠? 뭐 교회 당긴다 안 당긴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다른 도구를 다시 찾아와야 돼요. 네? 다시 뭐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하든지 뭐 증오는 나의 힘 그렇게 하든지 뭐 아니야 나는 뭐 앙코르 인생 과거 영광 속에 살아가 뭐 그렇게 하든지 뭔가 하나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설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고 그리고 우리는 덕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은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다 소진할 때까지 나는 내 인생의 해그림자를 보내고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에 합당한 대로 사는 거예요. 즉 그 주님의 주신 은혜에 맞는 동사로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주님이 보는 것을 나도 보고 주님이 기억하는 걸 나도 기억하고 주님이 결단하는 것을 나도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고 멋진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면 뭘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심판받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저주 같은 심판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면 노아도 같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는데 노아의 방주는 뭐예요? 목이 뭐예요? 위에만 창이 났지. 그죠? 예. 그리고 좌우로는 창이 하나도 없잖아요. 배가 뜨는데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 그 쌍으로 많은 것은 일곱 쌍까지 해가지고 집어넣고 노아의 가족들이 다 탑니다. 다른 사람들은 타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예? 눈에 보이기 전에는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노아가 탔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힙니다. 누가 닫았어요? 탄 사람들도 닫았겠지. 예? 그죠? 문, 뭐, 배를 타고 문을 안 닫아보면 물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닫았겠지. 근데 오늘 말씀에, 몇 절이야?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노아도 배를 탔으니까 안에서 닫았지만 하나님이 밖에서도 닫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구원하셨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더 이상 안 받아줘요. 심판하셨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보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너무 늦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름과 같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마음의 은혜를 주셨을 적에 우리가 믿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주님께서는 문을 닫으셔서 문을 닫으신 것은 세상과 죄와 단절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그의 은혜의 해안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주님과의 관계와 그리고 언제나 세상의 악과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안에 사는 그 구원의 방주 안에 사는 삶을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인도하고 안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긴 시간이 자기가 가진 모든 세상에 믿었던 것들이 끊어지고 그는 방주 안에서 365일을 보내게 됩니다. 아주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데 이게 굉장히 길게 묘사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그 긴 시간 동안에 예, 345장 찬송에 보면 이동훈 님이 작곡하고 그리고 그 이대 초대 학장이었던 김알란 박사가 작사한 그 찬양이 있죠. 모진 바람 또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 노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라, 잔잔한 바다라. 일제시대에 암울한 우리나라를 생각하면서 그 노아의 홍수와 방주를 생각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 모진 바람 험한 물결이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그러나 우리 주님 권능의 손으로 노를 저으신다. 그러니 잔잔한 바다라구나. 하나님께서는 8장 1절에 보니까 동사를 하나 또 등장시키고 있는데 그게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복되고 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거기에서 은혜가 새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다는 말은 구약성경에서 행동을 의미합니다. 행동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회복했을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큰 감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위해서 예비된 것처럼 전부 다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실제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자 물이 줄어들었고요. 깊음의 산과 하늘의 창문이 다시 착착착 닫혔고 하늘에서는 비가 그치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할까? 그건 마치 그거 같아요. 옆에 집에 가서 우리 남편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저 아줌마도 참 이상하더라. 그죠? 자기 남편은 왜 나한테 와서 우리 남편은 왜 그럴까요? 라고 얘기한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관계가 없는 거 아닐까요? 관계가. 그죠? 우리 자식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답 좀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분에게 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도 만만하다고. 하나님 만만해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나에게 사랑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준 사람에게 저 사람 왜 그렇게 할까요?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한국 가서 어떻게 하다가 된장찌개 하나를 얻어먹었어도요, 그분이 저에게 굉장한 배려를 한 거거든요. 그죠? 에이, 뭐, 된장찌개 나중에 오면 내가 뭐, 독일 오면 내가 스파게티 사주지 뭐. 그러고 못 산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냥 고맙고 감사한 거죠. 사랑에 빚진 거고 감옥하는 거예요.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 거죠.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할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두근두근 거림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무엇일까라는 걸 내가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맞게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죠. 노아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기억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억되는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는 다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도 금방 세상으로 돌아가서 전에는 은혜 받았었지 과거의 이야기를 돌려버려요. 그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없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간단하고 심플합니다. 다시 여러분의 이야기는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안
아닐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인간의 600년이 다시 흐를 거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처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들은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들은 성령 따라 살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사람 따라 살다가 세상 따라 살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일치고 저리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할까? 그런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비극적이고 비참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생의 역사는 제자리를 맴돕니다. 제자리를 맴돌아요. 우리가 불신앙이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리셨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돌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돕니까? 지가 돌았지. 하나님은 나를 돌리지도 않고 돌지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고 그러자마자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도 동일한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이에요. 그리고 강한 동풍을 보내서 홍해의 물을 말리시고 이 백성들로 많은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모티브가 계속 되는 거예요. 성경에만 있는 모티브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셔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옆에 달렸던 강도가 주님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하소서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마른 땅에 발을 디디는 노아는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걷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살던 곳이 아니라 세상이 물에 잠기고 그가 낯선 땅에 내리게 될지라도 그런 하나님과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늘 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까 이런 말 준비하고 사는 사람은 그런 일을 닥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할 말 딱 정해졌어요. 알려드릴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렇게 그 말 정해놨죠 벌써. 그죠? 그 사람은 원망하려고 마음을 딱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가 원망 안 할 거거든요. 그냥 주님과 함께 전쟁이면 전쟁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 평화면 평화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 그죠? 예. 질병이면 질병 중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 건강하면 건강한 중에 주님과 함께 동행, 예. 자녀가 시험 다 100점 맞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 뭐 20점 맞으면 아이고 주여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 그뭐 아니 누가 그러고 싶어 그러냐고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내주 같은 분은 없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어. 성격이 나쁘면 나쁜 대로 주는 것 같게 동행. 남들이 좋다 그러면 좋은 대로 주는 것 같게 동행.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서 노아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물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땅에 내렸어요. 한 해가 지나서 노아의 생애에 잊혀진 세월. 그죠? 951년인데 1년은 잊혀진 세월. 그가 땅에 내려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집 지어야죠. 새로운 땅에 보금자리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카사블랑카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습니다. 예배드릴 장소를 먼저 마련했어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예배드릴 자리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예, 휴가를 가도요. 예배드릴 장소부터 찾으세요. 예, 밥 끓일 것부터 찾지 말고. 저기 묵상집 잘 내려놓고 예배드릴 장소부터 찾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는 제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새 출발을 하는 인류의 미래는 하나님께 쌓는 제단에 기초되어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제단은 성경에서 처음 나타나는 제단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 아벨이 하나님 앞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단을 쌓은 것은 노아가 처음입니다. 이 노아의 복음을 따라 아브라함이 단을 쌓죠? 이삭이 단을 쌓죠? 그리고 야곱이 잠 깨어 단을 쌓죠? 어디로 가든지 그들은 먼저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한사코 단을 쌓는 것을 인생의 우선순위로 삼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단을 쌓고 하나님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남들이 바보 같다고 해도 단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사역받으면서 보니까 그래요. 직장 정도가 우리 이제 싱글 여자 청년들에게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니? 어, 나 교회가. 그 다음 주에도 너는 이번 주말에는 뭐 할 거니? 나는 교회가. 그 다음에는 너는 이번에는 뭐 할 거니?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그래요. 나도 뭔가 다른 나이스한 약속이 있다고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찬양 연습 바로 하기니까 직장 다닌 사람들은 세상 친구를 잃었다고 말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등산도 가고 놀러도 가고 패키지 여행도 가고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러나 토요일에는 아이들 전도도 하고 활동하고 주일에는 주일 지키고 그렇게 한 20년 살았더니 세상 친구가 다 멀어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빼앗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님의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구원의 품 안에 안아들이시고 우리와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두셨습니다. 롯과 그리고 나오미의 그 관계처럼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있는 곳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겁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게 우리가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